안녕하세요. 어제 장 끝나고 임상 실패 소식이 나왔죠. 그리고 다음 날인 이제 24일 날, 모두의 우려 속에 처음 하한가를 갔습니다. 과거의 신라젠과 같은 모습이죠. 신라젠도 임상 실패가 나오고서 점 하한가를 두번 가고 한번더 이때 한번 풀렸는데, 아무튼 무지막지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때와 비슷한 모습을 헬스미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날도 지금 어떻게 될지, 신라진과 똑같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봉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그냥 거래가 그 하한가에서 시작을 해서 끝났고요. 회사 측에서는 이제 기업 설명회가 있었죠, 24일 날.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찾아보실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드리면, 그 헬릭스미스는 아직 사명을 바꿨지만 홈페이지에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헬릭스미스로 검색하시던가 바이로메드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는 바이로메드라고 나와 있는 이런 곳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지 뉴스를 보면은 이제 23일에는 탑라인 발표를 이제 올렸고, 24일 이제 오늘은 이제 IR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 이 PDF 파일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띄워 보면은 이렇게 이제 PDF 파일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목차를 보면은 이제 경과 보고, 탑라인 결과 분석, 향후 계획, 질의응답 이렇게 나와 있는 걸알수 있고요. DPN 3-1상 결과 설명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 보고를 보면은 7월 26일에 이제 최종 환자 방문을 한 다음에 임상 데이터베이스가 하드락이 걸렸습니다. 9월 10일에 우리가 기사들 보면은 락업이라는 말을 하죠. 그 락업이라는 거는 임상 결과를 이제 회사에서 조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동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물쇠를 잠그듯이 딱 이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데이터의 수정을 갈 수가 없게 되고요. 하드가 붙은 걸 보니까 이제 좀더 강력하게 이제 락이 걸렸다라는 거겠습니다. 자세한 용어 설명은 이후에 영상들에서 하나씩 다뤄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빠르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요약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을 이제 9월 11일부터 하고, 16일부터 19일까지 이제 외부, 내부 전문가 정밀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23일 날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병용약제라는 말이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임상에 사용한 거는 병용 임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Demographics and Baseline Characteristics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마다 이제 남자와 여자의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인종 간에도 차이가 있고, 뭐 당뇨병도 있죠. 이거는 HLB 임상 발표 논문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봤을 겁니다. 거기서는 p밸류가 있었죠. 그래서 각자 이제 이쪽은 플라시보, 이쪽은 엔젠시스. 그래서 이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위약을 투여를 받은 사람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엔젠시스를 투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N은 넘버겠죠. 엔젠시스 투여를 받은 사람들이 대략 두배 많았네요, 플래시보보다. 그래서 이 숫자를 합치면은 전체가 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버럴은 이 전체를 합친 게 500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자세히 이따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23일 날 결과 발표를 받았었죠. 탑라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안정성은 문제가 없다고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안정성은 괜찮다라고 나왔었던 것이고, 유효성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죠. 이거 그 데이터 어떻게 왜곡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투자자들은 그 변명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죠.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그만인데, 데이터가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모두가 다 아는 이제 내용이지만 이제 유효성 문제가 생긴 거는 약이 이제 섞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환자들은 그 VM201을 먹으면 절대 안 되는데 피를 이제 뽑아 보니까 그 피 안에서 VM202가 검출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이제 실수를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게 임상 결과가 몇 년이 걸리는 엄청난 작업인데 이거 약을 잘못 섞는 실수를 하면은 몇 년이 더 뒤로 미뤄지는 거잖아요. 뭐 임상을 다시 진행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이런 간단한 실수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이건 약이 효과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기 전에 다시 처음부터 이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섞여서 플라시보군 환자에서는 VM202가 나왔고 또 VM202를 투여받은 환자한테서는 투여받은 만큼의 이제 VM202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DNA 양이 더 적게 나왔기 때문에 투여를 덜 받은 거죠. 그러니까 VM202를 투여받아야 되는 사람한테서 그 약을 이제 플라시보군 환자한테 준 거죠. 그리고 플라시보군 환자의 약을 VM202한테 준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부분은 이제 혼용 가능성을 어떻게 검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이것도 추후로 지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이제 회의 의견 아까 앞에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외부 내부 전문가 정밀 분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카고의 외부 7인, 내부 4인. 그래서 쭉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이 혼용이 되었다. 그리고 뭐 2상과 3상 결과가 너무 달랐는데 이게 혼용이 되어서 그렇구나 해서 이제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제 안정성은 매우 뛰어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혼용 가능성인데 그 외에도 이제 임상 데이터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원인들을 쭉 나열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 변수로 이제 8번째 이 혼용 가능성을 이렇게 집었고요. 우선은 이제 결과 요약을 보면 안정성은 좋다. 하지만 유효성은 혼용 가능성 때문에 확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투자자들을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오류가 있는 환자들을 제거하고서 이제 선별해 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시판허가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제거하고 이제 밑에는 했다는 건데 사실은 뭐 시판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마나이지만 회사 측에서는 그래도 약이 유효성은 좋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임상을 미루고 이제 다시 이제 한다면은 이 오류가 없는 사람들로만 했더니 좋게 나왔던 약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좀 한 번 더 믿어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선별하는 것도 좀 주관성이 들어가겠죠. 회사 측에서 그 통증 감소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 미달이라고 하네요. 제외 기준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통증 감소 효과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시점에서는 이제 유의미하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는 사람들 제외해서 이제 수정 ITT라고 해서 Adjusted ITT라고 한 것 같습니다. N은 438로 아까는 500이었으니까 62명을 뺐네요. 그래서 많이 빼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더 적고 우리 예전에 찾아봤던 P밸류죠.
통증 감소 효과. 그래서 뭐 효과가 강력하다, 좋다, 통증 감소 효과가 좋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류가 있는 환자들 제거하고서 살펴본 유효성 검사고요. 향후 계획을 이제 들어보면은 임상을 이제 또 이제 진행을 해보겠다, 뭐 하반기 뭐 BLA 신청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이 이렇게 쫙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어, 마지막 이제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구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열심히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알아봤고 이제 다음 영상들부터 이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이번에 해봤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